빛보다 빠른 가상 입자를 타키온이라고 하는데요. 신인 남성 그룹 타키온이 빛보다 빠르게 가요계에서 최고가 되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외모가 여성 그룹 뺨칠 정도라고 하네요. 신인 그룹 타키온 만나보시죠. 헌칠한 기회 꽃미남 외모, 그리고 뛰어난 가창력까지. 데뷔부터 주목받고 있는 남성 3인조 타키온이 지난달 첫 싱글을 내고 가요계에 입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타키온입니다. 네, 저는 타키온의 리더 서브 보컬을 맡고 있는 손호준이라고 합니다. 네, 타키온의 둘째 랩과 서브 보컬을 맡고 있는 강대규입니다. 타키온의 막내 리드 보컬 정정균입니다. 타키온은 일본의 인기 그룹 V6의 히트곡을 리메이크한 Feel Your Bridge로 본격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저희 노래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 매력을 가진 곡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같이 꽃미남 외모를 갖춘 타키온. 그중 막내 정정균은 탤런트 한가인을 닮은 외모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 명이서 목욕탕을 간 적이 있었는데 남자 둘에 여자 하나를 끊어주시더라고요. 우리 둘은 이렇게 남자로 보셨는데 이렇게 이 친구를 여자로 봐가지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막내 정정균은 출중한 외모뿐 아니라 학창시절 친구들과 밴드 활동을 할 정도로 음악적인 재능도 많은데요. 이승철 선배님의 노래를 가장 많이 부르지 않았나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 케이블 TV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종 결선까지 진출한 강대규는 뛰어난 랩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팀을 이끌고 있는 리더 손우준이 가수로 데뷔하게 된 데는 동방신기 윤호윤호의 도움이 컸다고 하는데요. 극단에서 연극을 했었어요. 동방신기의 윤호윤호 씨가 이렇게 매니저 형을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생활 습관이나 지금의 윤호의 모습에서 옆에서 지켜보면요. 정말 배울 게 정말 많은 친구 같아요. 제가 뭐 존경한다고 그래도 동생이지만 존경한다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닮고 싶은 친구예요. 이제 막 가요계에 첫 발을 내디딘 타키온. 얼굴만 잘생긴 아이돌 그룹이 아니라 실력까지 겸비한 뮤지션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하는데요. 타키온이라는 이름처럼 빛보다 빠르게 가요계 최고로 우뚝 설지 팬들과 가요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